이루 선생의 카톡 영어 시작합니다. Subject: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There are many peoples and countries on the planet we live in, and they live with different cultures and traditions respectively. In general, traditions and cultures are derived from their own philosophies, beliefs, and living circumstances, so they should be acknowledged and respected by other peoples. 1. However, we sometimes witness racism or exclusion of others' cultures, which seems to stem from having excessive sense of superiority over one's own culture and not acknowledging others. 2. Of course, there can be cases in foreign countries that we do not know how to do in difficult situation, which also may come from ignorance of other cultures and traditions. 3. Today's proverb might be a good advice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or differences we may feel when we visit or travel to other regions or countries. 4. Of course, if we prepare for the necessary behaviors by studying the traditions and cultures of the regions or countries in advance, we will be able to have much more comfortable and enjoyable trips. 5. However, above all, we must have a mind of respecting other cultures and traditions and acknowledging the multiculturalism and diversity. 6. Perhaps when we acknowledge and understand others, no matter what it is, we will be able to be more comfortable and live well even in foreign countries without any difficulty or difference. Equal to or difference. 하고 중국어로 넘어갑니다. 主题: 身在罗马，入乡随俗。 我们生活的这个星球上有很多民族和国家，他们各自生活着不同的文化和传统。一般来说，传统和文化源于他们自己的哲学、信仰和生活环境，因此应该得到其他民族的承认和尊重。一 然而，我们有时会看到种族主义或排斥他人文化的现象，这似乎源于对自己文化的过度优越感，而不承认他人的文化。二，当然，在国外也有遇到困难时不知如何去做的情况，这也可能是由于对其他文化和传统的不了解。 三，今天的谚语可能是一个很好的建议，可以帮助我们克服在其他地区或国家访问或旅行时可能遇到的困难或差异。四，当然，如果我们通过提前了解地区或国家的传统和文化来准备必要的行为，我们将能够拥有更加舒适和愉快的旅行。五。 然而，最重要的是，我们必须有尊重其他文化和传统的心态，承认多元文化和多样性。六，也许当我们承认并理解他人时，无论是什么，即使在异国他乡，我们也能过得更自在，生活得更好，没有任何困难和差异。 任何 困难和 차이. 네, 감사합니다. 착한 나무야. 예, 다음 카페는 천봉 시인들 영어학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월 1일 착한 나무야. 주제, 로마에는 로마인 따라 하라. 로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사람과 나라가 다양하며 제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영위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과 문화란 그 나라, 그 사람의 고유한 철학, 믿음 및 생활 환경에 연유하므로 다른 나라 사람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인종차별주의나 이문화 배척 행위를 목격하는데, 이는 자국 문화에 지나치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속담은 우리가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나 차이점을 극복하는 데 좋은 공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지역,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미리 배워 필요한 행동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다문화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경우든 남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애국에서도 아무런 어려움이나 차질 없이 우리는 더 편히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방 서재에 밑에 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살펴봤더니 보일러 온수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그게 터져 작은 바늘구멍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이 스며가지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래서 그거 잡는데 40만 원. 또 지금 저쪽에 오수 처리하는 게 그것도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또 해야 할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유지보수를 해가며 또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또 맞춰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봇을 잘하는 것이 잘 자는 것이다. 그렇죠? 복희 씨, 신농 씨, 여기에 이제 부천 온정동에 창원 씨가 있죠. 창원 씨, 창원 씨 순천자 흥, 흥이요. 대한나라 향 하두센에다요. 단정아 새가 또 노래를 또 들려주는군요. 좋아요. 이게 이 전선들을 정리하느라고 또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전선 정리.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자, 태극운동. 태극기가 왜 있느냐? 운동, 건강이라고 있는 거죠. 태극기처럼. 자, 태극운동. 태극운동. 태극기가 바람에 왜 부느냐? 이렇게 건강하게.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여기서 녹두꽃이 뭐냐? 녹두장군을 얘기한 녹두장군. 녹두장군 옛날에 일본 애들한테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지금에 와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쓰레기 잘 버려야 한다. 쓰레기. 쓰레기 정리 잘해야 한다. 예. 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늘 또
저 하느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 보람찬 하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차려, 열중시어 차려, 뻑꼭새 소리 일발 장전 발사. 바로. 예, 감사합니다. 11월 29일 내일이면 말이 되죠. 12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대설 동지 바람에 이제 저 꽃은 춤을 추며 웃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손가락이 제법 쓰러운데 자 저기에서 인생의 미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대한민국이 1등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우뚝선 대한민국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그러한 천손들의 삶의 모습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뽐뽀기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찬바람이 수산하게 부는데 홀더블 사도 SKT 어때요? 예. 야.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이 순간만큼은 기쁘게 함께합니다. 좋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여러 가지가 많네. 손이 여러 개네. 좋아요. 네. 가지고 또 한 무대에 막을 내립니다. 풍요로운 11월 말 열매가 그득
볼만한 장면입니다. 장관이죠. 열매를 이렇게 그득 맺게 하는 해. 그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게 많이 있죠. 이러한 존재, 빛, 소리, 빛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빛을. 근데 이것도 숨을 쉰다 이거죠. 숨을 쉰다.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숨을 쉬는 것이.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맛있는 밥상, 아침 밥상, 12월 1일. 저 못생긴 달걀은 천봉선 이창훈 거군요. 예.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지구별의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